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봄철 베란다 안에서만 키운 다육이가 물을 주다 보니까 너무 예뻐져 있어서 예, 그 모습을 영상에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이 하엽이 많이 진 에프트글로우와 칸테를 이렇게 깔끔하게 하엽 제거도 해주고 물을 주다가 너무 예뻐 보이길래 예, 제가 우리 이웃님께 또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예, 이렇게 영상에 담아 보네요. 예, 에프트글로우는 하엽이 굉장히 많이 져 있고 그리고 건강한 다육이는 이렇게 하엽을 제거하다 보면은 아래쪽에 하엽이 깨끗하게 톡톡 이렇게 떨어지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에프트글로우가 예, 그렇게 하엽도 깨끗하게 지고 이렇게 얼굴이 많이 예뻐졌길래 예, 이렇게 베란다 안에서만 키운 다육이가 요즘 얼굴이 너무 예뻐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칸테도 하엽이 그렇게 많이 지는 상태에서 이 속잎장이 가을에는 작년 가을에는 얼굴이 조그만 했었죠. 예, 그래서 볼품이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속잎장도 예, 이렇게 많이 길어지고 그리고 아주 짱짱하게 하엽도 깔끔하게 떨어지고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물을 주다가 너무 예뻐서 예, 우리 이웃님께 한번 보여드리네요. 예, 그런데 비올라 센스도 지금 하엽이 많이 졌죠. 예, 그런데 하엽이 중간쯤만 지고 끝쪽에는 안 지었죠. 예, 이렇게 에프트글로 와 칸테처럼 입장이 얇지 않다면 비올라 센스는 조금 도톰한 편이거든요. 예, 그런 다육이는 완전하게 하엽이 지면은 예, 그때 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또물준 다육이가 많기 때문에 또 굳이 또 같이 비올라 센스도 큰 화분이기 때문에 너무 같이 주다 보면은 또 베란다 습도가 조금 조절하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도톰한 비올라 센스는 예, 물을 안 주고 이렇게 입장이 얇은 에프트글로우와 칸테만 이렇게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봄철 관리법으로 지금 다육이 휴면하고 이제 물 달라고 하는 다육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만 물준 다육이가 한 2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제가 물을 챙겨주어야 하는 이유가 어제 샐러드볼 제가 물 챙겨주었잖아요. 예, 이렇게 입장마다 물 반응이 하루 만에 이렇게 입장이 굉장히 예뻐졌죠. 예, 지금 입장과 입장 사이도 촘촘하면서 예, 이렇게 윤기도 나고 입장이 예, 이렇게 물 반응이 짱짱해졌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샐러드볼하고 발레리나를 같이 물 줄까 하다가 이물 반응을 한번 보고 준다고 싶어서 예, 샐러드볼만 어제 물을 주었는데 이렇게 물 반응도 좋고 얼굴도 커졌고 그리고 색감도 훨씬 태색 되지 않은 그런 빛깔로 이렇게 되면은 봄철에 조금 더 예쁘게 물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발레리나와 이 샐러드볼은 에오니엄 속이죠. 예, 그래서 지금 물 주어야 되는가 싶어서 발레리나도 오늘 물을 흠뻑 주고 얼굴도 깨끗하게 씻어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지금 봄철에 베란다 안에서만 키운 다육이가 굉장히 예뻐지네요. 예, 산타루이스도 굉장히 예뻐졌죠. 예, 산타루이스도 아주 예뻐졌네요. 예, 그리고 또 여기 벤바디스도 많이 예뻐졌죠. 예, 벤바디스도 많이 예쁘고, 그리고 또 저쪽에 오늘 물준 다육이 중에 원종 복랑금 한번 볼게요. 예, 원종 복랑금이 아래쪽에 이렇게 지금 주름이 많이 잡혔죠. 예,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물도 예쁘게 들어줬는 원종 복랑금이 이렇게 지금 하엽이 쪼글쪼글 아래쪽에 많이 있어서 이 원종 복랑금도 제가 물을 흠뻑 챙겨주었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겨울에 단수했다가 이 첫물 주기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조금 너무 흠뻑 주지 마시고 흠뻑 위로 이 씻어주는 듯이 주다가 이 아래쪽에 한 서너 시간 후에 살짝만 물을 빼주시면은 그 다육이가 훨씬 예, 첫 물주기라서 이 옷자람과 또 그리고 또 뿌리가 금방 또이 활동을 이 활성화시키는
활성화하지 못하는지라 또 조금 안 좋은 상태가 있는 그런 경우를 방지해 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물주기 할때 흠뻑 주되 한 서너 시간 후에 살짝 휴지로 물을 빼주고 예, 이렇게 정리대에 갖다 놓는답니다. 예, 그렇게 했더니 칸테와 애프터글로우 지금 다 물이 필요한 상태라서 이 지금 물 주고 한 지금 두세 시간 되었는데 위독이 거의 다 말랐죠. 예, 이렇게 지금 이 베란다 다육이가 물 주기가 지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예, 방울복랑금도 제가 오늘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헛개리철화도 예, 겨울 동안 예, 많이 예뻐져 있죠. 예, 헛개리철화, 그리고 라울. 라울은 물은 안 들었지만 여름에 입장이 얼굴이 안 예뻤다가 얼굴이 많이 예뻐졌죠. 예, 요렇게 얼굴이 예뻐진 걸로 또 만족해야 되는 또 라울이고, 그리고 또 수연도 예, 얼굴을 제가 요 수연은 드린 이유가 얼굴을 작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물을 조금 자주 주면서 예, 그렇게 키우려고 마음먹은 아이죠. 예, 요렇게 수연도 예, 요렇게 지금 얼굴이 예쁘죠. 예, 그리고 마리나도 오늘 제가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입장도 예뻐지고 요렇게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을 때 겨울 동안 단수했었죠. 예, 하엽이 벌써 예, 두 칸씩 질 정도로 예, 얼굴이 조금 많이 작아졌죠. 예, 그렇게 됐을 때물 흠뻑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리나도 오늘 또 물을 흠뻑 주었네요. 예, 아이보리는 예, 얼마 전에 분갈이 새로 해주고 예, 첫물을 주었기 때문에 조금 예, 더 말렸다가 물을 주어도 괜찮겠죠. 예, 아이보리도 예, 요 화분에 분갈이 해주고 훨씬 예뻐졌답니다. 예, 홍미인도 많이 예쁘죠. 예, 요렇게 속 입장이 요렇게 예쁘게 통통하게 물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 아이는 오비리데죠. 예, 오비리데도 짱짱하게, 통통하게 예쁘죠. 예, 펜테라도 지금 아주 예뻐졌답니다. 예, 속 입장이 아주 빨갛게 물들고, 하엽은 또 건강하게 요렇게 하엽이 지고 있죠. 예, 요렇게 예전에 제가 요 아이 조금 불안했을 때는 아랫 입장이 전체적으로 다이 쪼글거리는 것 같아서 조금 불안했는데, 요렇게 하나씩 요렇게 바짝 마르는 예, 요런 모습이 다육이가 건강한 모습이랍니다. 예, TM도 예쁘죠. 예, TM도 예쁘고. 그리고 이쪽에는, 예, 샹그릴라, 예, 꽃대가 많이 올라왔죠. 예, 샹그릴라도 꽃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답니다. 예, 요렇게 샹그릴라도 예쁘고, 핑클루비도 아주 예쁘죠. 예, 요 작은 핑클루비도 완전 예쁘고. 그리고 레드핑클철화도 한 일주일 전에 물을 먹었죠. 예, 물이 먹고 나서는 요렇게 짱짱하게 입장마다 도톰하게 아주 예뻐졌죠. 예, 그리고 휘성이 예, 꽃이 피었네요. 예, 휘성이 지금 꽃이 요렇게 피고 있네요. 예, 지금은 아주 기온이 높지 않아서 이 제가 이 꽃을 보는데 한 4월쯤에 피는 꽃은 예, 제가 이 깍지와 병해충 때문에 꽃을 꺾어주고 있는데 지금은 꽃을 볼수 있어서 예, 제가 그대로 두었답니다. 예, 홍화장도 참 예뻐졌죠. 예, 홍화장도 지금 예뻐졌네요. 예, 보석도 예, 예쁘죠. 예, 보석도 예뻐져 있고. 그리고 애플버드도 살짝 꼭지점이 예쁘게 물들었죠. 예, 애플버드도 예, 예쁘게 물들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예, 어제 한 이틀 전에 물 주고, 예, 찐보라빛이 조금 색감이 빠졌죠. 예, 그래도 예쁘네요. 예, 예쁘고. 양진도 오늘 제가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양지는 또 물을 너무 아끼면 깍지가 잘 생기죠. 여기 호빗 땅인도 많이 풍성해졌죠. 예, 호빗 땅인도 많이 풍성해졌고, 스노우 바니도 속 입장이 보라색으로 예쁘죠. 여기 물준 아보카도 크림도 속 입장이 예뻐졌죠. 부용, 예, 부용도 예쁘죠.
예, 원종 엘레강스. 예, 원종 엘레강스도 예쁘네요. 예, 루비도나. 예, 루비도나도 많이 예뻐졌죠. 예, 루비도나. 그리고 이쪽에 예쁜 다육이, 예, 샬롯 물 먹고, 예, 아주 예뻐졌죠. 예, 요렇게 샬롯이, 조금, 이, 짱짱해도 제가 물을 준 이유가, 계속 겨울 동안 너무 단수해 있었고, 아래쪽에 하엽이 많이 져서 얼굴이 너무 작아졌죠. 예, 그래서 물 주었더니 훨씬 통통하게 예쁜 것 같아요. 예, 러브레타도, 예, 예쁘죠. 예, 성령삼두. 예, 성령삼두도 굉장히 예쁘죠. 예, 요렇게. 양진. 예, 요 양진은 조금 초록빛의 양진인데, 그래도 오늘 물 주었는데 예쁘죠. 예, 요렇게. 금황승도 예, 예쁘고. 여기, 요 아이는 이 조금 청성 미인인지, 아니면은 스윗 캔디인지 물이 조금 더 들어봐야 알겠죠. 예, 제 생각에는 스윗 캔디지 싶은데, 요 아이는 아직 짱짱해서, 예, 제가 물을 안 주었답니다. 예, 요 아이도 물들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예, 여기 대품 라울 있죠. 예, 대품 라울이 지금 여기 자리에서 햇빛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하엽이 2, 3일 전부터 많이 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렇게 라울이 하엽이 많이 지면은, 예, 요즘 시기에 물을 한번 흠뻑 주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오늘 물준 다육이가 굉장히 많은 가운데 물 주면서 다육이가 굉장히 예쁜 거예요. 예, 그래서 물 주면서 또 시트리나 요 아이도 물 줄까 싶어서 제가 입장을 만져보았는데, 조금 하엽이 조금 적긴 했지만 아직 물안 줘도 될 만큼 입장이 아주 짱짱하죠. 예, 그리고 지금 요즘 시기에 입장과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트리나도 지금 완전 예쁘죠. 예, 그리고 요 아이 매창은 제가 어제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제가 저녁에도 요즘 물을 잘 주는데, 요렇게 하엽이 조금 누르거나, 예,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물좀준지 오래되었으면은, 예, 물을 찾아서 챙겨주시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위독도 다 말랐죠.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 주는 시기를 요렇게 터득하는 방법이, 아, 요렇게 됐을 때 내가 물을 주었을 때 위독이 금방 마르는지 그걸 잘 살펴보시면, 아, 요때는 물을 주는 게 맞구나. 예, 그렇게 터득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어제 물을 주었는데 위독이 금방 말랐죠. 예, 오팔리나도, 예, 제가 오늘 물을 챙겨 주었답니다. 예, 지금 여기 작은 아이 얼굴이 굉장히 말랐죠. 예, 큰 아이도 조금 아랫입장이 하엽지게 조금 덜 마르길래 가위밥도 조금 두장 내주면서, 예, 여기, 오팔리나는 조금 백분이 있는 관계로 흙위에만 제가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옵투샤도, 예, 제가 오늘 물을 흠뻑 주었네요. 예, 요렇게 입장마다 요렇게 마르는 현상, 그리고 또이 홀쭉하죠. 예, 통통하지 못하고 홀쭉하고, 그리고 또 여기는 꽃대가 올라왔죠. 예, 옵투샤 꽃대도 또 올라오고, 예, 그렇길래 제가 물을 흠뻑 주었네요. 예, 그리고 또 이쪽에 프릴은 이 속입장이 짱짱하고, 그리고 겨울에 너무 말라서 제가 겨울에 물을 한번 주었기 때문에, 요 아이 프릴은 제가 물을 안 주었답니다. 안 주고, 도밍고도 얼마 전에 챙겨 주었기 때문에, 도밍고도 색감이 참 예뻐졌죠. 예, 지금 로라도 물 주고 나서, 예, 입장이 너무 예쁘죠. 예, 요렇게 13년 된 로라도 굉장히 예뻐졌답니다. 예, 그리고 축전도, 예, 아주 통통하죠. 예, 축전도 통통해졌고, 그리고 라우이, 예, 라우이 너무 예쁘죠. 예, 요렇게 속입장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쪽에 펜댄스도 제가 오늘 물 줄까 하다가, 제가 입장을 살펴보니까 아직 조금 짱짱한
그런 줄기도 있어서 이 아이는 합식을 했는 아이죠. 이 합식을 했는 아이라서 너무 한 줄기만 말랐는데 또 전체적으로 물을 주다 보면은 조금 못 자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 또물준지 그렇게 한 달이 넘지 않았다 생각이 들어서 예, 펜댄스는 예, 물을 안 주었답니다. 예, 안 주고 로게르시도 예. 예쁘죠? 예, 로게르시도 물안 줘도 되고, 그리고 이쪽에 연봉은 한번 볼게요. 연봉은 요즘 하엽이 요래 조금 지 있는데, 요렇게 하엽이 져서 요즘 하모니에 요렇게 이 하엽이 많을 때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잘 제거를 해 주셔야 되죠. 예, 그래야 통풍에 방해가 안 되게. 연봉은 물을 그렇게 달라 하는 다육이가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하엽이 많이 져도 예, 여기 중간 입장 있죠. 예, 중간 입장을 만져보아서 짱짱하면은 예, 물을 안 주셔도 된답니다. 예, 그리고 곰마리아처라도 예, 가을 지나서 작년 가을에 물 반응이 없다가 최근에 물줄때물 반응이 있더라고요. 예, 요렇게 여름에 조금 탈이 나는 다육이들 우리 이웃님들께서 몇 번의 물 주기를 해서 이제 새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곰마리아처라도 지금 색감도 예뻐졌고 예, 굉장히 예뻐졌죠. 예, 요렇게 저는 이 만약에 여름 지나서 조금 상태가 안 좋은 다육이들, 우리 이웃님들께서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우리 이웃님들께서는 금방 예, 분갈이 해주지 마시고 조금 혼자서 견딜 수 있는, 예, 적응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다육이라면 예, 요렇게 분갈이를 안 해주어도 요렇게 회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에 화분하고 너무 안 어울린다거나 아니면은 분갈이 해준 지 오래된 다육이들은 예, 그렇게 여름 지나서 탈이 났을 때 분갈이를 해주면 좋지만 뭐 분갈이한 지 오래되지 않은 다육이들은 예, 저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회복이 되니까 우리 이웃님들께서 너무 이 탈이 조금 났는 상태에서 이 분갈이 흙을 뒤집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러블리 로즈 예, 여전히 예쁘게 잘 있죠. 예, 매직 젠 골드도 예, 예쁘죠. 예, 지금 굉장히 베란다 다육이가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예, 기립적성도 예, 예쁘게 잘 있죠. 그리고 녹기란이 오늘 제가 만져보니까 조금 말랑말랑하고 또 조금 여기 지금 꽃대가 조금 올라오죠. 예, 그래서 지금 꽃대가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 이웃님들께서 꽃대 관리 잘 하시고 깍지가 생기는지 그런 거를 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녹기란은 제가 오늘 물준 다육이가 20개가 넘어서 조금 힘도 들고 그런지라 조금 말랑거리긴 했지만 녹기란은 조금 더 말랑거려도 탈이 나지 않는 다육이라서 예, 제가 오늘 물을 안 주고 예, 제가 뭐 영상을 찍고 주든지 며칠 더 있다 주든지 해도 될것 같아요. 예, 녹기란 요 너무 예쁘죠? 입장에 예, 무늬가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쪽에는 퓨베센스 예, 계속 꽃대가 아우 예쁘게 올라오죠. 예, 요렇게 올해는 이 퓨베센스가 일찍 꽃대가 올라와서 예, 제가 꽃을 다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작년에는 한 4월 달 꽃대 되어서 꽃대가 올라와서 제가 병충해 때문에 제가 꽃대를 일찍 꺾어 주었거든요. 예, 그래서 요렇게 올해는 꽃대가 일찍 올라와서 꽃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꽃도 피면은 제가 자주 보여드릴게요. 예, 퓨베센스 요즘 너무 예쁘게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몰개인도 색감이 많이 예뻐졌죠. 예, 몰개인도 아주 예쁘게 색감이 물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메치스 물 주고 나서 예, 굉장히 예뻐졌죠. 예, 요렇게 계속 물을 말리다가 이제 물 달라고 하길래 제가 최근에 물준지한 5일이 되었나요? 예, 곧물 주고 나서는 굉장히 예뻐진 것 같아요. 아우, 너무 예쁘죠. 예, 아메치스가 예, 굉장히 예쁘네요. 예, 그리고 여기 화이트 그린이가 분지를 아주 예, 열심히 하고 있죠.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가 올겨울에 굉장히 예뻐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장도 살짝 얼굴도 길어지고 얼굴도 조금 커지면서 백분도 적당하게 있죠. 그래서 화이트 그린이도 지금 굉장히 예뻐진 것 같아요. 티피 어제 물 주고 입장이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한 송이 이렇게 있는 것도 굉장히 예쁘답니다. 여러 군생도 예쁘지만 이렇게 외도로 크는 아이들은 얼굴이 참 깨끗하고 예쁘죠. 그래서 저는 외도도 아주 예뻐라 한답니다. 지금 집시금도 굉장히 예뻐졌죠. 신데렐라도 오늘 보니까 물 주면서 보니까 아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물 흠뻑 주고 얼굴도 좀 씻어주고 그랬는데 신데렐라가 계속 조금 까칠하고 약해서 이 아이가 지금 한제 집에 온지 4년이 조금 지난 것 같은데 왜 위두로 왔었던 것 같아요. 위두로 왔는데 요렇게 분지해서 요렇게 얼굴 수가 많아졌죠. 그래서 신데렐라는 조금 물을 제가 보니까 물을 많이 아끼시면은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신데렐라 키울 때는 조금 물을 자주 주어서 조금 제가 좀 약하게 키웠던 것 같은데 그 후에 물을 조금 많이 아끼고 물이 꼭 필요한 시기에 물을 주니까 이 다육이가 신데렐라가 이렇게 분지도 잘해주고 예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데렐라도 오늘 보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여기 13년 된 몰로도 꼭지점 굉장히 예쁘죠. 지금 13년 된 몰로도 지금 곧 있으면 제가 물을 챙겨줄 것 같아요. 목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하엽 제거해 주면서 물을 흠뻑 주면 될것 같아요. 파스텔하고 여기 13년 된 몰로하고는 물 조절을 하나도 잘해서 조금 뭐 하엽이 생기고 해도 이물 조절 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물을 풍겨서 물을 줘도 될것 같아요. 요렇게 백설공주 화분에 아주 예쁘게 잘 살고 있죠. 여름에 탈이 났던 마리득은 많이 회복되었죠. 요렇게 예쁘게 회복되어 주어서 올 봄에도 물 관리 잘해서 이잘더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죠. 마리득은 그리고 릴리패드도 항상 예쁘죠. 릴리패드도 봄철에 훨씬 예뻐졌네요. 나나오쿠미니도 많이 예뻐졌죠. 나나오쿠미니 헤라가 작년 여름에 탈이 나고 제대로 회복이 되었죠. 헤라도 회복되었고 파피스 로즈가 이제 제가 이 입장과 입장 사이가 아주 이 헐빈했는 그 줄기는 지금 다 이제 제거되었죠. 아래쪽에 지금 요 줄기만 남았는데 얼굴도 많이 커지고 이제 수영을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파피스 로즈는 색감이 이렇게 아주 진하게 너무 예쁜 아이죠. 그래서 지금 윤기도 반짝반짝 나고 굉장히 예뻐진 것 같아요. 데비도 이렇게 자구들 잘 키우면서 이렇게 너무 예뻐졌지요. 데비도 예쁘고 하리노사는 올겨울에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것 같아요. 요렇게 얼굴도 많이 커지고 목대도 굵어지고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것 같네요. 그래서 내년 또 가을쯤에는 이또더큰 화분을 주어야 되나 제가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또 분갈이를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소인재금은 항상 예쁘죠. 우리 집 소인재금은 요 아이는 아주 건강한 것 같아요. 소인재금도 지금 많이 예뻐졌죠. 예쁘네요. 패션도 많이 예뻐졌죠. 얼굴이 많이 커진 것 같아서 캔디 화분에 요렇게 패션 너무 예쁘죠. 프랭크 슈퍼클론 예뻐졌죠. 프랭크 슈퍼 클론도 지금 많이 예쁘네요. 여기
루드래곤의 꽃대가 아직 쑥쑥 올라오지는 않지만 꽃대도 올라오고 그리고 손톱이 굉장히 예쁘죠. 블루드래곤 손톱이 매력적인 아이죠. 블루드래곤 예쁘네요. 헬리아 너무 예쁘죠. 헬리아도 물 먹고 굉장히 예쁘네요. 헬리아 물좀 줬더니 조금 여기 속입장이 초록빛이 조금 올라오죠. 그래도 굉장히 예쁘죠. 골드마리아는 입장은 이 초록색인데 요렇게 손톱이 빨간색이라서 더 예쁘죠. 골드마리아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드는 다육이도 예쁘지만 요렇게 손톱이 빨갛고 그런 매력이죠. 예쁘고 핑클루비는 제가 예쁘다고 이틀 전에 많이 보여드렸죠. 핑클루비도 많이 예뻐졌네요. 그리고 원종 라즈베리 아이스 잘 적응하고 있고 아이시그린 잘 있죠. 아이시그린도 겨울 동안 잘 있고 폴로리디티가 색감이 참 예쁘네요. 폴로리디티가 요렇게 빨갛지도 않으면서 요렇게 아주 핑크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플로리디티도 우리 이웃님께서 한번 키워보시면은 색감이 참 예쁜 것 같아요. 허니 핑크 있죠? 제가 허니 핑크를 갖고 싶어서 허니 핑크가 색감이 참 요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플로리디티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쁘죠? 엘히어로 겨울에 활짝 펴서 이제부터는 또 안으로 오므려서 그렇게 튤립처럼 그렇게 되겠죠. 엘히어로 자이언트 킹 여기 기러바의 장미 다 예쁘죠. 요렇게 베란다 안에서만 키워도 요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육이가 훨씬 이 베란다 안에서 겨울은 아주 키우기 좋은 베란다 장소죠. 그래서 저는 베란다 안에서 키울 때 여름이 조금 힘들지 이 겨울에는 이 다육이 겨울에 베란다에서 겨울 나기는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창문만 닫아주면은 다육이가 베란다에서 키우기가 환경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여기 매비나금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매비나금도 겨울 동안 잘 예쁘게 잘 자랐죠. 블루엘프도 수영 우짜라지 않고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누다도 살짝 노랗게 물들었네요. 누다도 살짝 노랗게 물들었고 희승민을 제가 오늘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요즘 봄 관리법으로 물을 제때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관리법인 것 같아요. 에메랄드 마린금도 요 아이는 겨울에 제가 물을 한번 찾아서 챙겨 주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일찍 안 주어도 될것 같아요. 아래쪽에 프리티 지금 수영 잘 잡고 있고 파이어 필라도 색감이 너무 예쁘죠. 파이어 필라도 예쁘고 치설송 녹기란 여름에 조금 물 반응이 없었던 녹기란이 아주 예뻐졌죠. 휴밀리스도 잘 지내고 있죠. 여기 마디바도 잘 지내고 있죠. 마디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쁜 다육이 봄철에 베란다 안에서 키운 다육이가 너무 예뻐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한 개씩 제가 보여드리려고 영상에 한번 담아보네요. 베라하긴스도 많이 예쁘죠. 베라하긴스도 많이 예쁘네요. 화이트 고스티는 이 베란다에서 예쁜 색감을 조금 내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수영 잡는 걸로. 그런데 속입장도 많이 좀 예뻐졌죠. 이렇게. 요 아이는 킹포세이스. 킹포세이스도 예쁘죠. 이렇게.
예, 그래서 오늘은 베란다 안에 다육이가 많은 관계로 제가 내일 또더 예쁘진 아이 있으면은 다시 자세하게 또 보여드릴게요. 예, 오늘은 이렇게 몇 아이 물 주면서 너무 예쁘길래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영상에 담아 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